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여기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이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영상 촬영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인천사회협회에서 그 사랑 문자전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했는데, 해당 영상을 찍어서 해당 전시회를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 위한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왔고요.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많은 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이 전통 문화 쪽에 관련된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린 사회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니 뭐 이런 쪽하고 참 관계가 없죠. 홈페이지도 제대로 사실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할 정도인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오래 있었던 사회 공모전들이 모조리 다 이제 전시회를 일반인 관람객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인천사회협회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올 봄에 있었던 인천서예대전부터 시작해서 학생서예대전, 한중교류전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불사랑문자전까지, 예. 이게 올해 마지막 행사인데 이것까지 올리게 됐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인천서예협회 영상을 네, 꾸준히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인천사회협회 측에서도 일단 보신 분들의 반응이 괜찮아서, 네, 마음에 들어들 하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인천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주 오진 않습니다. 1년에 많이 와야 한 두세 번, 서너 번 정도 올 텐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 이번처럼 이제 사회와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올 일이 없습니다만, 여긴 오면 좋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차가 전기차인데, 이런 이제 공공주차 상대로 전부 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해놓고, 충전되는 동안 벌려 보면 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상 촬영 시간은 안 걸려서 30분? 네, 딱 충전되는 시간만큼만 지금 촬영을 하고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헬기가 지나가네. 가장 좋은 점은 한 시간은 일단 무료고요. 충전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 50%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나가면 무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좋네요. 그냥 전기차가 충전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막상 또 생활을 해보면, 그다지 불편한 건 못 느끼겠어요. 물론 집에 이제 그 자가 충전 시설이 있으면, 심야 장비 쓰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겠지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게 뭐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아, 충전도 다 됐네요. 마침 아닌가? 현재 80km 충전이 됐고, 그래서 예상 주행 거리는 평균 440km, 최저 360km, 최고 519km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겨울철 되면 되게 심각해지더라고요. 겨울철에, 지난 겨울에
완충해서 뭐한 겨우 한 200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나올 정도로다가 겨울에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다가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멀리 이 차를 몰고 갔던 게 여기가 이제 인천인데 경남 의령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처음에 갔던 게 2월 달에 추울 때 갔었는데 그때는 좀 불편했죠. 내려가는 동안 4번 충전을 했으니까 올라오는 동안 3번 충전했었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불편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여름은 아니구나. 한 5월쯤에 한번 또, 같은 장소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려가면서 2번 충전했죠. 올라오면서도 2번 충전했고. 한겨울만 아니면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차가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시동을 걸린 상태인데, 이 정도니까. 사실 이게 엔진 소리가 들릴 일이 없죠. 엔진이 없으니까. 그런 점들은 좀 나름 전지차라고 하는 느낌이 좀 물씬물씬 풍기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인천 서해협회는 꾸준히 유튜브 채널을 활용을 할것 같고, 그렇게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수의랑 TV 채널, 지금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천 서해 TV 수의랑 TV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던 수의랑 TV와 인천 서해 TV가 합쳤다, 뭐 이런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 인천 서해협회의 다양한 행사의 모습들과 제가 그간 올리던 저희 서해 선생님의 북글씨 쓰는 영상을 같이 꾸준히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점수함이었습니다.